좀 바뀌었네요. 그렇죠저 처음 보신 분. 지난주에 안 오셔서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아, 이제 세 분, 네 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이러실 것 같았어요. 제가. 어, 뭐 했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이러실까봐. 네. 30년, 30년 만에 그림 그리셨다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림도 그리시고, 네, 여러 가지 같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뭘까? 뭐가 달라져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쵸? 네, 기억나시죠? 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또 항상 하는 게 있죠. 뭘 했죠? 어,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제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업하러 오실 때 너무 긴장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게 계실까봐 여러분들 조금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하는 퀴즈예요. 그랬더니 앞에 앉으셨네요. 어, 앞에 앉으셔야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네, 앞에 앉으신 분들은 오늘도 축복이 있을 겁니다. <laughs> 네, 뒷줄에서는 시력이 아주 좋으셔야 됩니다. 그러실래요? 오늘의 문제는 좀 멀리서 보는 게잘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제목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되게 주제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지금 자원봉사 활동 다 하시죠? 방, 봉사활동 나는 안 해봤다. 손들어 보세요. 쪼매 해보셨어도 해보신 거죠? 안 해봤다. 없으시네요. 그러면 나는 기부, 후원하는 것을 해봤다. 손들어 보세요. 쪼매, 어, 그것도 쪼매. 어, 해보셨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할 거라서 여러분의 경험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전제에다 그림도 그리고 포스트잇 한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스스로 어떻게 합시다 결의하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시흥에 여러 권역에서 오셨는데 각각의 권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좀 나눔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나가기에 앞서서 네 앞서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드리겠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숨은 그림 네잘 보세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잘못 보셨나 봐요. 다시 한번. 자, 다 아직 안 나왔어. 답이 안 나왔어. 멀리서 보세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러시는데? 결안. 자, 자 다양한 답이 나왔죠. 이거 연습 문제라으니까 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축구공 의자 바나나 마우스 토끼 토끼가 안 보였어요 어, 평소에 토끼를 안 좋아하시나봐요 전 토끼부터 보였는데 엉덩이만 보였어요 <laughs> 자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숨은 그림은 다 이렇게 다섯 개가 그려져 있어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다 맞추셔야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신지 이해되셨죠? 네자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김기라. 김기라. 응, 가려야지. 응. 땡. 이름. 이름. 응. 코끼리, 파인애플, 마이크, 시계, 안경, 정답. 네, 안경이 어디 있어? 안경이 있죠. 안경이 있답니다. 여러분, 자, 선물 나갑니다. <laughs> 네, 오늘도 앞자리가 유리한가? 이상하다. 자, 보이셨어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잘 보십시오. 자, 머릿속 빨리 다섯 개를 생각한다면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 이름 외치셔야 됩니다. 뭘까요? 선수연. 깻잎, 포도, 비행기, 병아리. 다시 다섯 개 맞았어요, 지금? <laughs> 아닌데요, 아닌데요. 점 전에 선생님이 맞추신 것 같은데 깻잎, 깻잎은 아니고 포도. 그래서 깻잎으로 생각해서 여섯 개를 얘기하신 것 같아. 그렇죠? 어, 포도하고 포도 잎을, 포도와 깻잎으로 보셨어. 그래서 여섯 개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고거는 맞은 걸로 어,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인정해 드릴게요. 자, 제가 잠깐 선물을 꺼내는 동안 세 번째 문제 일단 나가겠습니다. 아,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아이저. 자, 이양승 응? 응? 땡 이름 도자리요? 어디 도자리가 있어요? 난 도자리가 왜안 보이지? 네. 타이어? <laughs>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이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밤이 안 보여요. 밤송이가 안 보이거든요. 굉장한 집중력이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잘못 맞, 제가 다니면서 이 문제 맞추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밤이 보이시다니. 해안이 열리신 분 같아요. 어. <laughs>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갈까요? 네? 자 선물 이쪽 테이블이 지금 다, 다 맞히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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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어. 자 다섯 번째 자, 준비되셨어요? 네 나갑니다 빵빵 김기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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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인가요? 어? 립스틱 어디 그렇죠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히셨어요 립스틱 어디 있어? 잘 안보이시죠? 어 맞아요 잘 안보여요 립스틱이 선물 드립니다 네, 그쪽잘안 보이시죠? 어,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으셨었어야 돼요. <laughs> 자, 이걸 계속하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안 돼요. 다른 문제로 가야지,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비슷한 거 했어요. 뭐가 슉 지나가요? 뭔지 맞추셔야 돼요. 뭐가 슉 지나가는 거가? 지난번에 쉽 지나간 건 글씨였고요. 오늘은 쉽 지나가는 게 그림이에요. 뭐가 지나갔을까요? 자, 이거는 어려워 같고요. 1, 2, 3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에 맞히실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나갑니다. 어떻게 맞히셨어요 무당벌레 보이셨어요? 어, 이거 잘안 보이는데 무당벌레 2단계 정도 해야 아 무당벌레 지나갔다 그래도 안 보이시는 분 3단계 지나가야 어, 무당벌레가 지나간 것 같아 이러시거든요 어, 눈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자 선물 또 나가야죠 아까랑 다른 걸들어야 되니까 자, 아, 먼저 하셨어요? 자 이런, 이런 양보의 아름다움 네 무당벌레 정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먼저 1단계 지나갑니다. 샌드위치. 김홍수! 샌드위치, 샌드위치. 맞을까요? 요건 네. 어, 잘 보셨어요? 네. 하, 몰라요. 난 아직도 안 보여요. 그죠? 아, 보이세요? 어, 샌드위치. 옥수수인지 아셨어요? 옥수수 안에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이거 더 눈이 밝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 옥수수가 들어간 샌드위치 맞습니다 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팀하고 저쪽 팀이 활발히 맞추시고 뭐 하세요 지금 나머지 세 팀들? 어 그런가요? 어. 자 그럼 이번 문제는 못 맞추신 세 테이블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못 마치신 새 테이블만 하루 해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네자 3번 문제 1단계 나갑니다 봤어? 이름 맞아요? 계획인데 네. 초코 우유인데 난리 났어 초콜릿? 맞나요? 네, 맞아요. 초콜릿이었어요. 가나 초콜릿이었어요. 어, 초콜릿 맞췄습니다. 네, 맞으셨어요. 자. 자. 4번 문제 또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아직 안 맞힌 팀에서 좀 하라니까요. 안 맞힌 팀. 요세 팀에서만. 네. 노트북, 맞나요? 맞아요? 네. <laughs> 어, 노트북이었어요. 어, 너무 쉬우셨어요? 어우, 너무 쉬우셨는데 왜못 맞히셨어요? <laughs> 안 맞추고 참으신 거죠? 양보하신 거죠? 그쵸? 네. 네. 닝을 너무 둔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단계. 아, 이거 너무 쉬웠어. 이번엔 다 전체적으로. 잠깐, 제가 시키면 답을 말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마음들이 급하세요? 이쪽. 슈퍼맨. 슈퍼맨 나이는 몇 살일까요? 슈퍼맨의 나이. 20대? 30대?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좀 이따 알려주세요. 네. 전화를 한 후에 제가 몇 살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맨 맞았습니다. 잘맞히시네요 그죠? 네. 자, 6번 문제 나갑니다. 6번 문제, 1단계 나갑니다. 이건 쉬워. 김기란. 칸가루? <laughs> 그게 그건 거지? 이 표준어로 답을 캉가루 <laughs> <laughs> 맞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 봐줄까요? 어 <laughs> 아, 발음 발음 끼가안 나와 있어서 네 여기 시흥 사투리로 캉가루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캉 캉가루 맞아요. 네뭐 시흥시 주민들께서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틀렸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은 걸로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상품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마지막 문제. 잘 보십시오. 1단계. 이거 쉽죠? 이름. 이름. <laughs> 자, 지금 외치신 분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이름. 더럼. <laughs> 아, 시흥은 사투리를 제가 잘못 알아듣겠어요. 더럼 맞아요? 더럼? 아, 맞아요? 내가 더럼 세탁기는 들어왔는데요. 어, 더럼 세탁기는 들어왔는데, 네. 드럼 맞죠? 저걸 더럼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름을?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시흥이 이렇게 시골인지 몰랐어요. 사투리가 다 있고. 네, 잘하셨어요. 조금 긴장이 풀리셨어요? 네, 긴장이 풀리셨으면 이제 지금부터 좀 조금 앞에 분하고 웃으셨으니까 웃으셨을 때 일을 치러야 될것 같아서 <laughs> 여러분 오늘도 포스트잇 나눠드렸죠? 네, 포스트잇에다 지금부터 좀뭘 쓰려고 그래요. 어, 한 사람 당세 장씩만 주세요. 한분당세 장씩만. 네, 오늘은 칼라는 상관없습니다. 세 장씩 네, 가지시고요. 뭘 쓰실 거냐면, 음, 여러분이, 어, 그동안 나눔 활동,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손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기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튼 뭔가 나눔 활동을 하셨던 경험들이 그래도 대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쓰는 건뭘 쓰시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나눔 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좋았던 점난 이게 참 좋더라 내가 나눔 활동을 해보니까 난 이것 때문에 내가 나눔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 그게 뭐가 있을까 레써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눔이 주는 의미 예그 네, 정도로 하면 제목이 맞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의 나눔의 의미는 뭘까 내가 왜 굳이 바빠 죽겠는데 봉사도 하고 내가 굳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기부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도 나가서 뭘 하고 왜 그런 걸까? 각자가 갖고 있는 나눔에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였는지를 세 가지 정도만 써주세요. 매직으로 매직으로 쓰세요. 매직으로 편펜 쓰지 마시고요. 거기 매직 드렸죠. 크게 매직으로 쓰셔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팀에서. 한 단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쓰셔도 돼요.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내가 왜 후원을 하는지 세 가지 정도. 쓰셨으면 쓰셨죠. 네, 쓰셨으면 잠깐 그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같은 그룹에 앉으신 분들끼리 지난번처럼 누군가 한 분은 좀 조장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 지금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돌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쓰신 세 개를 역시 지난번처럼 꼬리 붙이기를 한번 해주세요. 나랑 비슷한 의견이 나오면 꼬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해보셨으니까, 네. 지금부터 해주세요. 제가 10분 드리겠습니다. 꼬리붙이기 전지에다가 해주세요, 전지에.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으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팀만 시키려고 그래요. 한 팀만. 지난번에 발표시켰더니 다들 너무 하고 싶으신 말씀 이 많으셔가지고 발표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팀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은 팀이 이럴 때는 참 괴롭죠? 그쵸? 어, 그러게요. 괴로우실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분을 시킬 거예요. 네. 앞에 있는 팀이 한 팀이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할것 같았지만, 여기 할 거예요. 자. <laughs> 그쵸? 아, 준비하셨는데. 자, 이쪽 팀아 누가 조장이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다른 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네, 저쪽에 분들이 보이실 수 있도록. 글씨가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지만, 한쪽 꼬리가 굉장히 기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가 여러 개가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긴 꼬리는요, 나눔의 기쁨, 웃음, 나눌 수 있게 돼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뿌듯함, 따뜻함, 더불어 행복, 나의 행복한 마음, 서로 서로가 어, 사랑하자,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 좋아, 봉사하며 우리 행복하다, 뭐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도 써 주셨는데요. 이것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로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왔던 건 소통의 즐거움, 어른들과의 대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보람을 느끼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자의 성장.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쓴 건데요,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걸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그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타인의 다름을 인지,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도 써주셨어요. 마지막 게좀 약간 특이한데,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가 나눌 수 없어서, 더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어서, 그게 불편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이 팀에서 발표하신 걸 비슷하시죠? 네. 네, 아마 비슷하실 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저기 담겨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기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누구를 위한 거죠? 맞아요. 우리가 기부를 할때 여러분이 지금 쓰신 것처럼 어,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내가 할수 있다는 거가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를 하든, 기부를 하든, 아,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사실 아마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 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아, 내가 가서 해줘야지. 라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도움이 됐냐면, 내가 도움이 돼요. 내 정신건강에, 내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봉사자나 기부하신 분들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 동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 동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동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직장에서 하라 그래서요. 그다음에 누가 권유해서요. 혹은 강제로요. 혹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이 동 처음 시작한 동기를 물어보면 그래요. 아, 내가 꼭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난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면 제가 아직까지 거의 못 봤어요.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시작은. 응,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봉사활동을 5년하고 10년하고 15년은 했어요.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다시 물어봐요. 봉사활동하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주, 주체어가 나여다. 어,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성장했어요.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뭐 등등등. 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각이 바뀌어져요. 그 사실은 여러분이 나눔 활동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음,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것이고, 그걸 하다 보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존재의 의미나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어, 복지관 관장을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관 관장을 오래 하고, 음, 제가 최근에는 자원봉사 센터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저는 이제 부천시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장을 했는데, 부천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벌써 지금 봉사하신 시간이 뭐 5만 시간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떻게 5만 시간 할까? 나는 500시간 하기도 버거운데. 그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근데 그 제가 5만 시간 한 분한테 뭐 기회가 돼가지고 상장을 드리면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5만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 나는 뭐 특별히 이게 내 직업으로 생각하지 다른 일을 할게 없어. 난 이게 직업이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것처럼 이분은 특별한 뭐가 없으면 늘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시간을 채우신 거예요. 봉사하신 지 27년 되셨대요. 응. 27년 동안 그냥 그게 출퇴근이야. 그게 출퇴근. 제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분, 이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뭐였냐면, 본인에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시작하셨대요. 본인이 우울증이 왔는데, 산후우울증.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 의사선생님이, 그 우울증이 오신 분에게 권고해 주기를 뭘 권고했냐면 아이는 누가 맡겨주실 분을 찾으시고 아침 9시부터 나가서 5시까지 돌아다니라 그랬대요. <laughs> 아침 9시에 나가서 5시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녀라. 그래서 어딜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1시간은 이마트, 1시간은 롯데마트, 1시간은 홈플러스 <laughs>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라 그랬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계속 다니다 보면 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잊게 되고, 그런데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재미도 느끼게 되고, 시식코너 가서 배도 추리고, <laughs> 이렇게 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마트를 가라고 그랬대는 거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처음엔 정말 마트를 갔대요. 처음에 마트를 막 돌아다녔는데, 마트를 한달 정도 돌아다녔더니, 마트에서, 그, 마트를 가면, 여러분도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마트 입구에서 하는 후원행사를 보신 거예요. 후원행사를 보신 거예요. 마트 입구에서 어느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어, 뭐, 무슨 무슨 돕기, 무슨 바자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후원행사를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 나 시간도 많은데, 여기서 좀 도와준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거기 옆에 가서 이렇게 얼쩡얼쩡 되시면서, 이거는 해서 어디다 써요? 뭐에다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뭐 어디 어느, 어느 곳에 뭐 이곳이 앞으로 쓰여질 거고 이런 활동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권유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어 그러면 내가 나는 지금 여기 물건을 사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는 없고요. 제가 오는 시간이 좀 되는데. 여기 옆에서 그냥 서서 물건 파는 거 도와드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날부터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정말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이 9시 출근 6시 퇴근하라는 말을 너무 철저히 지키셔 가지고 어, 아이가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자기가 산후 우울증을 좀 극복하고 나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물론 있었지만 그거 이후에는 어, 정말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내 건강을 위해서 사회에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시길 시작하셔서 5만 시간을 채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아, 그 정도 나도 하는데 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어, 조금 제가 송급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봉사를 하시다 보면 시작은 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하시면서 아마 느끼시는 것들은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하면서 본인이 경험하신 거 보람을 느꼈던 거다 비슷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도 가끔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 봉사하다가 어 커플이 되기도 하고요. 보셨어요? 혹시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아 예. 저희가 봉사 저희 제가 있던 부천시 정사센터에서는 봉사를 할때 일석이조. 봉사에서도 즐겁고,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요, 어, 봉사 프로그램 중에 이게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짝.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어, 젊은 선남, 선녀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젊은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주로 직장인들이 많으신데, 주말에. 모여서 같이 봉사활동 하다가 친해지셔가지고 결혼을 하셔서 결혼에 꼬리난 분도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봉사활동 하면서 결혼까지 하고, 그죠? 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분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과제를 줬어요. 봉사로 만났기 때문에 애를 낳으셔도 봉사활동을 시키셔야 된다. 고 그래가지고그 집은 지금도,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다 7살, 6살인가 7살인가 그런데요, 그두 아이를 데리고 지금도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오세요. 본인이 봉사활동을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쭉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봉사활동을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아마 제가 저 바깥에 이름 있는 걸 지난번에 쭉 보니까 다 어디 회장님, 어디 뭐 이러신 분들이셔가지고, 봉사활동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어,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 책을 여러분 보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주로 봉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나눔 강의 부탁을 받고 봉사와 기부를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 봉사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적게 이야기 하려고 해요. 나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와 기부죠. 자원봉사는 누가 권유하면 그렇게 막, 아우, 나 시간 없어. 나 못해. 이런 거절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기부는 누가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부담스럽죠. 나는 기부가 부담스럽지 않아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록펠러가 아닌 이상 다 부담스러워요. 사실 부담스럽죠, 그렇죠? 기부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기부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부담스럽지 않아 하시는 분은 이 중에 뭐 굉장한 가부가 아닌 이상은.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부를 중심으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기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자원봉사 센터장이었는데 자원봉사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시흥시에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좀더 많이 확산해서 우리 시흥시가 특히 여러분처럼 마을 활동가들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 플러스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이거 이제 시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시흥시 잠깐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시흥시는 어 시민학교 이런 거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학교를 활성화하실 때한 꼭지로 나눔학교 어,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셔서 나눔은 어떤 것인지, 기부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봉사도 무대포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봉사도 뭔가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지혜롭게 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 기부를 하되 즐겁게 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봉사에 대한 어떤 교육,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 주시는 활동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가 자원봉사 잘하고 있는 도시예요.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도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곳으로 소문나 있어요. 제가 부천시에 있을 때 항상 시흥시와 비교당해가지고 맨날 혼났어요. 시흥시는 이렇게 잘하는데 부천시 왜 이러니? 많이 혼나가지고 어, 시흥시가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생애 주기별 봉사 활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에 봉사활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무슨 항상한다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분만 아시죠? 항상 하시는 분만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 불만은 뭐예요? 또 내가 해야 돼? 어. 또 나야? 내가 분야회장이면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동복지협의, 동보장협의체위원이야. 그쵸? 렇 어. 최소 3개씩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걸쳐있어. 어. 나만 해야 돼, 나만. 다 알아요 저도 그 고충을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새로운 봉사자 발굴을 안 하신다는 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봉사자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새로운 봉사자를 잘 발굴하시기 위해서 마을에서도 나이별로 생애 주기별로 맞는 분들끼리 봉사자들을 만드시는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마을 단위 시흥시는 제가 알기로 동별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동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동별 자원봉사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생애 주기별로 맞는 봉사단들을 꾸리시는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돼. 요 예를 들면 학생 봉사단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묶어 주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고등학교애들이 중학교애들이랑 봉사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요. 저 급식충들. 우리 아들 표현해. 우리 아들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맨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비하하는 말로 얘기하는 게 급식충이야, 급식충. 근데 급식충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밥만 축내고 봉사 활동도 안 하면서 와서 일만 늘 늘려 놓는 애들 있잖아요. 사고만 치고 뺀질뺀질 뺀질 하다가 가는 애들. 급식충이라고 우리 아들 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 중학교 애들이랑 고등학교 애들은 분리세 달래. 어, 쟤네들이랑 우리랑 같이 섞어 놓으면 속 터져 죽을 것 같대.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좀 학년을 중학교랑 고등학교랑은 나눠서 하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부 봉사단을 하시더라도 주부 봉사단도 가능하시면 연령별로 조금 나눠서 하세요. 너무 그냥 모든 연령이 다 묶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젊은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에 맞는 봉사 활동이 있고요. 나이 드신 엄마들은 나이 드신 엄마들에게 맞는 봉사활동이 사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리해서 하시면 봉사단 안에서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은퇴자들. 은퇴자들,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75. 저희 아버님이랑 비슷하시네요. 7 5이신데 언제 은퇴하셨어요? 오래되셨죠. 네.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너무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되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젊, 젊었을 때는, 아, 무슨 65세까지 일을 하게. 빨리 그만두고 젊은이들 일해야지 이랬는데, 지금 60, 혹시 이 중에 60세 넘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60세 넘으신 분. 다 돼가요? 60세 넘으신 분두 분. 누가 60을 넘었다고 보시겠어요? 이두 분을 지금. 그쵸? 어디 가서 할머니 소리 들으시면은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60) 넘은 노인으로 취급하잖아요. 사실은 은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생활이 지금 (100세) 시대인데 (60에) 은퇴를 해도 (40년간을)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너무 무료해 사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저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61세에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정년 퇴직을 하시고서 아버지가 내가 아직 너무 젊어 가지고 61세인데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게뭐 별로 없잖아. 나이 드신 분들 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비. 그렇죠. 경비. 주차 관리 요원.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는 친정 오빠랑 저랑 둘인데 우리 둘이서 아버지, 우리가 용돈 드릴게, 뭐 하러 일하세요? 어? 아버지가, 그, 오빠랑 나,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만큼 드릴 테니까,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뭐 하러 그러세요? 그리고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올해, 올해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오빠랑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아버지가 6 1 세에 은퇴하셨을 때 뭐라도 하게 했더라면 더 건강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러지시고 난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막 오시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부담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이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올해 막 우환이 막 그냥 밀려와 갖고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 계셔 가지고 어 제가 진땀을 뺐어요, 올 초에. 근데 그러면서 두 분이 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두 분이 다 오셔 가지고 지금도 저희 이제 엄마는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효도가 부모님이 집에 계시라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구나. 6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활동을 하셨더라면 뭔가 내 존재의 의미도 깨닫고 일거리가 있으시면 무료하지 않으시잖아요. 무료하시지 않으면 훨씬 더 건강 관리를 하셨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늦었죠. 저는 늦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은퇴하신 이후에 이분들이 그냥 집에 있게 하는 거 너무 좋지 않은 정책 같아. 이분들이 뭔가 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을 단위로도 은퇴자 학교 이런 거 만드세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 아이들 계속 가르치는 일할수 있도록 봉사자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들도 많이 늘어나면 좋겠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전에 있던 복지관의 마을에 노인회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세요. 집에 가만히 안 있으셔요. 이분은 그래서 방학 때마다 뭘 하냐면, 본인이 나서서 마을 청소년 봉사 학교를 여세요. 그뭐그 봉사 학교에서 뭘 하느냐? 이 아이들 데리고, 본인이 아이들 데리고, 어, 뭐, 마을 청소도 하시지만,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치세요. 한자를 가르쳐서, 본인이 그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쳐서, 중고등학교 아이가 다시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도록. 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교장 선생님이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신 걸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동장님이 아시고 아 이거 어, 저기 회장님이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이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활성화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나 말고 우리 노인정에 나같이 뭐할수 있는 사람 많아. 우리 일제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어서 일본어도 잘해. 일본어 교실도 할수 있어. 뭐 일본어 교실도 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방학 동안에 일본어 말 배울 수 있도록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고 그런 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좀할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많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의 리더십 음, 여러분들이 사실 마을에 있는 리더 리더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육도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고 리더들이 나름 리더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 꺼리들.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마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 봉사를 하시되, 멀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는 항상 내 마을, 내가 사는 곳에서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지역 기반 봉사라고 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을, 내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재해가 있다거나 뭐 태풍 피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멀리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복지관에 있을 때, 우리 마을에 아동학대, 제가 있던 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이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발생이 굉장히 빈번한 동네였어요. 아버지들 술 먹고 애 패고, 이래가지고 아동학대 신고 들어가고 막 이래, 이런 집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동학대 방임 이런 거에 이제 엄마들을 저희가 몇 명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자들이죠, 그분들은. 어,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바꿔보자. 이분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함께 할수 있는 파트너가 되게 하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 어머님들하고 물론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했지만, 어느날 어머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여름에 방학이 되면 우리 연구임대 사는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갈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지도 않고, 할 거리가 없지 않냐. 우리 아이들하고 방학교실 한번 열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방학교실은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 말고요. 같이 하세요, 같이. 아유, 우리 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뭘 해요. 우리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이 참 똘똘해.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를 탁 손을 붙잡고, 어머니 뭐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우, 나는 밥하는 거엔 할줄 아는 게 없어, 선생님! 그랬어. 밥 잘하시죠? 밥잘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어머니, 요리교실 하면 되겠네, 요리교실. 이렇게 됐어요? 요리교실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어머니, 요리, 요리 중에 애들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 고민해 갖고 오세요. 요리 다섯 가지 생각해 오세요. 5주간 할 거니까. 어머님이 이제 요리교실 강사가 됐어. 옆에 아줌마. 아줌마, 뭐 잘하세요, 어머니? 랬더니 어머님이, 아이 나는 나는 잘하는 거 나도 밥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 밥하는 거저 어머님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잘하세요, 랬더니나 잘하는 거나 뜨개질 좀할줄 아는, 아 그럼 뜨개질 교실 하세요. 어, 그 어머니 뜨개질 교실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가 나는 밥도 잘 못해, 뜨개질도 못해, 난할줄 아는 게 없어. 어머니 한글 아세요? 한글이 알지, 그 한글 교실 하세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소위 말하면 애들을 패는 우리로 치면 사회복지의 대상자이신 이분들이 선생님이 된 거야. 방학교실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하냐면 그중에 한 엄마가 원래 복지관에 오실 때는 노숙자처럼 하고 와. 씻지도 않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막 꾀죄죄한 데다가 그리고 항상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집에는 엄마가 항상 부끄러워. 엄마가 오면 창피해. 우리 엄마라고 안 하고 싶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한글교실을 하기로 했어. 그 방학교실 하는 첫날이 됐어요. 우리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예쁜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야. 옷도 사 입었나 봐. <laughs> 옷도 싹새 옷을 입고 머리도 싹 단장을 하시고 화장, 처음 봤어요. 화장한 거를. 화장을 싹 하고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저 현수 엄마잖아요. 어, 현수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오늘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와요? 하잉 피해 이러시는 거예요. 갖고 이제 어, 그한글 교실에 아이들이 한 네다섯 명 이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요런 아이들. 걔네들이 이 엄마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저 이거 가르쳐주세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집 아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현수가 봤어요. 우리 엄마는 창피한 사람이었어. 친구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던 존재였어. 근데 우리 엄마를 애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 갑자기 우리 엄마에 대한 자부심이 막 생겼어요. 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이러고 다니는 거야. 쉬는 시간에 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잘 가르치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옛날에는 현수랑 이 엄마는 아동학대로 우리 복지관에 온 사람이었거든요. 애패 가지고 왔던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도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도 아이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 많았던 엄마야. 근데 이 엄마가 그 방학 교실을 계기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현수도 마찬가지로 엄마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엄마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복지관 선생님이야.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복지관 선생이라고 님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엄마 복지관 선생님이야. 니 엄마 무슨 선생님인데? 우리 엄마 한글 교실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였는데, 그분이 이제는 마을의 자원봉사자로 활동가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아동학대 신고돼가지고. 피해 부, 가해 부모로 잡혀갔다는 걸 아무도 몰라 동네 분들은 그 방학 교실 운영한 엄마들만 알아 왜냐면 다 동병상련 다 똑같은 차지였거든그 엄마들이요 놀랍게 변했어요 그한 명의 사회복지 선생님이 선생님 어머니 요리 교실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그 방학 교실을 그 어머님들이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본인들이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자기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풀었던 것들이 이제는 본인들끼리 모여갖고, 야, 다음번 방학교실엔 뭐 할까? 은혼해.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마을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내가 키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을에서 봉사활동 하실 때, 멀리 갈 생각 하시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우리 마을의 노인들에게, 우리 마을의 주민들에게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교실, 마른 거창에서 애들 모집했는데 뭐한 거예요? 그냥 아줌마들이 할수 있는 거. 요리 교실 하신 엄마는 하루는 김밥 만들기, 하루는 샌드위치 만들기, 하루는 오므라이스 하기 뭐 그런 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구임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맞벌이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잖아요. 방학 동안에 혼자 밥해 먹어야 되는 애들 많잖아요. 그교실 필요해요. 본인이 요리할 수 있는 거, 간단한 요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우리 마을은 뭐가 필요해? 우리 마을 어떻게 달라져야 돼? 얘기 나누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을은 쓰레기 더미가 많아. 그럼 어떡해요? 쓰레기 치워야죠. 맞아요. 치워야죠. 쓰레기만 치우면 안 되고 왜... 유명한 마을 어떤 마을에서 쓰레기를 하도 버려서 뭐 했다 고 그래요?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화단을 가꿨다 고 그러죠. 꽃을 심으면서부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을의 쓰레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발각되는 즉시 뭐 신고합니다. 백날 붙여봐요 소용 없어요. 노상 방류하는데 가위 막 붙여놔. 소용 없어요. 어, 그런 걸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거기에 꽃을 가꾼다던가 거기 예쁘게 뭔가를 꾸며 놓으면 달라지겠죠. 우리 마을은 어두침침해요, 슬럼가 같아요, 마을이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마을이 밝혀야죠. 마을을 환하게 하고 마을의 그림도 그리고 마을을 뭔가 개선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는데 민원만 제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해 민원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노력해야 돼. 우리 마을에서 살수 있는 거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때 건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을 단위의 봉사 활동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0분 쉬다 하겠습니다.